이 투수 운영, 이 차우찬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구 헛스윙 삼진 당하는 이종욱입니다. 이 선수의 지금까지의 투구를 보게 되면 날리는 공이 없네요. 굉장히 삼진 당합니다. 7구째 헛스윙 삼진 당합니다. 지금 공수위가 깝깝한 것 같습니다. 자, 6구입니다. 방망이 돌았고 2루 공 던져서 2루. 7구째입니다. 7구 헛스윙 삼진입니다. 벤드룡 선수가 6회 들어와서 공을 던지는 거 보니까 뭐 거의 이번 이닝이 마지막.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타이밍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구 맞습니다. 5구 헛스윙. 이제 두산 타자들이 그런 힘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벤드룡 선수가 이제 있지만 4구 삼진 당합니다. 이제 3구 헛스윙 삼진으로. 넥센의 1번 타자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서건창입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선 1할 8푼 8리 바깥쪽 공 3개 바깥쪽 스윙 3진 투타자 확실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벤데널크의 입장에서는 동원이 나옵니다. 벤데널크 비어나고 스윙 3진 그것이 문제겠죠. 스윙 3진 아웃. 3진은 5개째 보이는 벤데널크 카운트는 이제 1-2입니다 스윙 삼진 아웃.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요긴하게 뒤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로킹 삼진. 조금 자랑하는 공을 던져서 이닝을 승부를 끝낸다면 좋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자, 배시 돌아갔네요. 마스크를 썼습니다. 유한준 두 번째 스트라이크 5구입니다. 5구 바깥쪽 뺏 돌아갔습니다. 삼진입니다.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풀카운트에서 바깥쪽 스윙! 삼진! 네, 박건도 선수의 타구가 유일하게 이제 잘 맞은 타구였는데요. 이태근, 스트라이크 2개 3구. 3구 바깥쪽 루킹 삼진! 이남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호스윙 삼진!